안녕하세요. 손따라 산따라입니다. 오늘은 충남에 있는 광덕산에 왔습니다. 오늘 코스는 광덕골 주차장에서 광덕산을 구분 후 광덕사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길이는 5.5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울산 알파인 클럽에서 시산제를 진행합니다. 거기도 동참해서 같이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할까요?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아주 넓습니다. 네, 이제 주차장을 지나서 등산로로 접어듭니다. 네, 광덕골 주차장에서 광덕산 정상까지는 3.2km입니다. 계곡물이 조금 얼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주 물이 깨끗해요. 시원해 보여요. 그냥 겨울이라고 추울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면 안 춥죠. 네,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계단길로 이어지고요. 이 길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산행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강당사에서 출발해서 작은 철마봉, 철마봉, 광덕산,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광덕사가 나와요. 지금 여기는 좀 잘렸는데 광덕사로 하산합니다. 네, 한 10여 분 만에 그 등산길을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이제부터는 만만한 등산로로 이어집니다. 좀 잔설이 좀 남아있지만 산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네, 지금 광덕산 그 능선길을 걷고 있고요. 능선길은 길이 정말 포근해요. 완만히 길도 좋고요. 네, 여기는 작은 철마봉입니다. 작은 철마봉인데 딱히 정상이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지나다니는 등산로 정도의 수준이네요. 네. 네, 이제 임도와 만났고요. 임도에서 이정표 여기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길 앞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광덕산 정상 1km 남았습니다. 네, 가보시죠. 아유, 또 MTB 타고 여기까지 또 올라왔네요. 네, 철마봉 지나서 길이 있을 줄 알고 길이 희미하게 나 있더라고요. 그 길 따라서 내려갔는데 길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GPS 어플을 한번 봤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항상 산에 다닐 때는 뭐 GPS 어플 하나 정도는 꼭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다른 방향으로 하산할 뻔했어요. 덕분에 또 오래간만에 알바 맸네요. 이거 극경사를 계속 올라왔더니 지치네요. 다시 또 이제 등산로와 만나서 광덕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항상 정해진 등산로만 다닙시다. 기억하세요. 뺐단 거지? 저거 다른 거 봐. 응? 이쁜 거지. 네, 이제 광덕산 정상 올라가는 마지막 구간 약 200m 정도를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강당골 코스로 오는 길 중 여기가 제일 경사가 좀 심한 편이네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계단이 끝이 안 보이네. 끝이 안 보여. 아따. 네, 이제 광덕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역시 정상엔 사람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아까 마지막 전에 그때 꼬리가 머리 떨어졌어. 왜 저렇게? 아, 진짜 귀여워. 아, 이 광덕산 내려가는 길도 경사가 이 만만치 않네요.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이 코스가 짧은 대신에 경사가 아주 심해요. 네, 이제 정자 앞에 도착했고요. 추위를 피하라고 저렇게 비닐로 이렇게 또 돌돌 말아놨네요. 또 여기서 우리는 광덕사 1km 지점 남았네요.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무다리가 좀 아슬아슬합니다. 어우, 괜찮아? 무서워요. 무서워? 뛰어가, 뛰어가. 뛰어, 뛰어. 성공. 네, 지금 이제 광덕사 절 안에 왔고요. 광덕사 절이고,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은 앞에 범정도 있고요. 절 자체가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그 광덕산 그 산행을 마쳤는데요. 오늘 광덕산 좀 어땠나요? 눈은 없었지만, 길도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가족들끼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초보자들을 위한 코스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는 내내 그 가족분들끼리 오고, 또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다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구나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광덕사 들렸죠? 네. 광덕산은 좀 어떻던가요? 뭐 저는 뭐 절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백 년 전통 포도나무도 있어가지고 되게 멋졌던 것 같아요, 절이. 맞아요. 포도나무가 광덕사의 또 명물이죠. 그리고 절 자체가 좀 안정감 있다는 느낌도 좀 들었고요. 맞죠? 네. 조금 조망이나 이런 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이리 또 고분하게 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보니까 또 그만의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걸로 산행은 마치고요. 오늘 저기 시산제가 있거든요. 또 시산제는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와. 지금부터 저기 2020년 경자년 울산 알파인 클럽의 시사제를 참여 및 원정하신 상인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촬영 묵념. 선서. 선생님 따라하세요. 선서. 선서. 산악인간 무중한 세계를 우리 울산 알파인 클럽 회원들이 지난해 무사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천지 신명님과 산신령님께 심히 감사하오며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신명이시여,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정성껏 마련한 술과 음식을 올리오니 부디 어엿비 여기시고 강림하시어 음양하소서. 모두 모자를 벗고 저는 다같이 삼배로 산신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 시산제를 마쳤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